자, 지금 에르메스 선수는 원래 경량급 선수였는데 엄청나게 벌크업을 했죠. 그 다음에 뭐 비탈리 선수야 뭐 워낙 피지크가 크니까. 실제로 제가 비탈리 봤을 때 깜짝 놀란 게저 친구가 키가 거의 2m잖아요. 비탈리 배꼽이 여기 있어. 그리고 손바닥이 이만해. 결국에는 가스프레니 선수도 상대적으로 비탈리에 비해서 떨어진단 말이죠. 자원이. 이런 장신에 또긴 팔, 긴 손, 게다가 힘이 약하지 않죠.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우리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차 떠납니다. 자, 이제 6라운드네요. 이번 경기는 폴스포츠라는 곳이고요. 네, 킹 오브 더 테이블 9 비탈리 르미스 첫 번째 판입니다. 아마 슬립이 나겠죠. 잡을 수도 있어. 이야, 지금 에르메스가 상당히 조금 어렵게 슬립을 는 상황이었는데 그전에 엘보가 안 빠졌으면 잡혔을 수도 있어요. 저큰 손을 이제 슬립을 어떻게 내는데 보겠습니다. 야, 절대 안 놔주죠. 알고 있어요. 지금 비탈리는 에르메스가 스트랩이 있어야지 큰 힘을 내고 스트랩을 낼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큰 손을 이용해서 잡습니다. 자, 첫 단추부터 힘들어요 지금. 또 나갔어? 설마? 네. 세 번째 파울이에요. 야우, 이건 생각 못했는데. 야, 힘을 키울 생각을 했는데. 와우, 저 암모니아 냄새 저렇게 오래 맡는다고? 저 정도 되면은 되게 향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맡아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코 대자마자 으악 했습니다. 그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이제 머리통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두 번째 판 과연 슬립을 낼수 있나? 야, 저건 진짜 손가락을 부실 기세입니다. 저 상태에서 요건 이제 슬립을 주는데요. 슬립 내는 것조차 쉽지가 않죠. 결코 쉽지가 않고요. 이제 스트랩 이번 운영 이전에 이미 슬립을 내느라 에르메스 선수는 체력을 좀 소진했어요. 지금 상대가 팔이 길기 때문에 에르메스 선수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죠. 네, 나가죠. 심판이 봤어요. 저렇게라도 해서 더 높이 세워서 탑을 하려는데 높아요. 더 높아요 비탈리가. 에르메스 막 소리 지르는데 비탈리는 덤덤합니다. 자, 왜 그렇게까지 엘보를 내밀까? 이제 제 채널을 좀 보신 분들은 아셔야 돼요. 탑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확실히 돌리는 방향에서 스트랩을 활용하는 건 에르메스 선수가 엄지를 기준으로 해서 더 커요. 탑 잡았어요. 또 빠졌어요. 비탈리가 지금 리치가 너무 길어서 탑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에르메스 선수가 한계치까지 엘보를 컨트롤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짝 나갈락말락하는 자세예요. 이거 시작하자마자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치에서 잡아주면서 자, 지금 엄지를 살렸어요. 예, 엄지를 살렸어요. 손목 스트랩에서 지금 힘은 더 좋지만 지금 비탈리 선수의 탑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땡기고 팔을 세우면서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탑 포지션을 지금. 네, 이제 비탈리 선수가 받는 입장이 됐어요. 네, 스트랩도 오른쪽에 묶여있는 에르메스 선수가 더잘 묶였고요. 비탈리 선수는 적을 받아낼 사이드가 없습니다. 확실히 스트랩전에서 에르메스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보셔야 될건 뭘까요? 프레스 연계도 좋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 긴 팔과 큰 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탈리를 에르메스 선수가 어떻게 탑을 잡아내고 경기를 운영하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항상 얘기를 해요. 관장님, 팔이 짧은 사람 어떻게 해요? 손이 작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판도 아마 같을 거예요. 비탈리는 스트랩을 주지 않으려고 할 거고 에르메스는 다시 슬립을 내려고 할 거고요. 하지만 기세가 오른 에르메스입니다. 아까와 같은 텐션을 비탈리는 주기가 어려워요. 스트랩을 작은 손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자, 지금 탑 포지션을 비탈리 선수가 자, 오, 엘보 빠졌어요. 자, 다시 갑니다. 와우, 보세요. 넘어가는데 엄지는 산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엄지가 젖혀져서 넘어갔으면 아무리 에르메스라도 컬 중량이 세더라도요, 저건 못 막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에르메스가 엄지 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픈이 돼도 결국에는 상대방도 같이 오픈이 됩니다. 자, 비탈리 선수 요번에 본인도 엄지 쪽더 신경 써서 바로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에르메스가 엄지 각도를 살려놓긴 했는데요. 비탈리가 그걸 넘어서는 탑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엄지가 살아있지만 플렉션이 오픈되면서 그대로 각이 안 걸리고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2대1이고요. 6판의 경기에서 네 번째 경기입니다. 또다시 슬립을 내야 되는데 아마 비탈리도 아까처럼 막기는... 저거 부러진다, 저 손가락.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잡았어. 저거 누르면 부러집니다. 착한 친구들은 좀 놔주기도 하는데 너클을 어필하죠. 에르메스는 계속 손목을 세워서 탑을 자신의 2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손 작은 사람의 2점은 뭐? 어프렛을 세우는 거. 이제 각이 걸렸죠, 이번에는. 네, 걸렸어요. 쳐도 안 돼, 저건. 근데 비탈리가 저거 데드로 막는다고? 에르메스를? 저 때만은 팔이 긴 게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엘보 파울이었나? 여튼 뭐 스코어는 그대로네요. 자, 초반에 비탈리가 가져갔는데요. 에르메스가 지금 계속 높이려는 의지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고 가자. 자, 비탈리는 어때요? 팔이 워낙 길고 가면서 탑이 어때요? 낮아져요. 보세요. 시작하면 비탈린 낮아져. 근데 에르메스는 어때요? 낮아지는 기미가 없고 점점 어떻습니까? 지금 보세요. 팔꿈치를 뒤로 끌지 않고 앞에 포지션에 있죠. 계속 올라가요 지금. 비탈리가 지금 엄지 쪽 압박을 주지만 탑 포지션이 에르메스가 먹고 있어요. 저기서 버텨도 사실은 프레스라는 무기를 장착한 에르메스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비탈리는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렇게 프레스가 탑롤과 콤비네이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플랍리스트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 각이 우선 안 나오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저렇게 프레스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쫙 끌어 당깁니다. 쫙 끌어 당겨서 각을 한번 무너뜨린다든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손목이 오픈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이 플렉션 방향에 힘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퀴즈!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탈리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쭉 드렸어요. 지금 사이드도 안 돼. 탑 포지션도 못 잡아. 지금 다 털렸어요. 스트랩 매치를 가면 사실 어려워. 지금 스코어는 2대2예요. 한 판이라도 이겨서 무승부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탈리 신체 구조상 앉기도 사실은 어렵고 주마등 찬스. 그건 또 뭐야. 전화 찬스 같은 거? 심재건님 정답! 자, 비탈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경기할 때 힘든 건 그냥 내 몸땡이야. 머리는 뺑뺑 돌아가야 돼요.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비탈리가 여러분 에르메스에 비해서 유리하게 계속 끌어왔던 게 뭡니까? 노스트랩 경기죠. 그래서 어떻게든 노스트랩 경기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 잡아서 어떻게든 부러뜨리든지 팔씨름 못하게 힘을 뺀다든지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힘을 상당히 소진하게 해야 돼요. 왜 모르겠어요. 비탈리도 안 놓고 싶겠죠. 초크를 잔뜩 발라서라도요 이거 하나는 잡아야 돼. 내가 이거 놓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애시당초 시작하면 그 딱 잡아야 돼. 이렇게 비탈리라고 해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안 된다. 안 된다면 어떡할까요? 어떻게든 더 제 생각이에요. 제 뇌피셜인데 이거는 비탈리는 아마 이거를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자기보다 팔긴 사람이 없거든. 근데 우리 같은 저 같은 호빗은 어때요? 널렸어요. 저보다 팔긴 사람이 널렸어요. 그래서 엘보를 내밀고 삼두를 좀 패드에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탑을 세우는 방식들을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에르메스가 탑을 못 잡는다. 그럼 경기 뒤집힐 수도 있어요. 비탈리는 여기서 팔꿈치가 지금 보면은 항상 팔이 길어서 뒤에 있단 말이에요. 여력이 있어요. 더 높일 여력이.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딱 세워가지고 아무리 에르메스가 엘보를 내밀고 탑을 세운다고 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든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스트랩은 묶였습니다. 묶였고 지금 비탈리도 올라가고 싶은데 나도 높게 잡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가스파린 손가락이 너무 짧아요. 엄지가. 그래서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올라타면 이 판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요. 가스파린 선수 계속 어필합니다. 엄지 어떤 방식으로 탑을 가져갈지. 탑밖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
야, 저기서 어택을 해버리네. 핀? 엘보? 아, 좀 성급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기세가 오르던 에르메스도 경계를 좀 하죠. 아직 죽지 않았어요, 비탈리가. 땡기죠? 그죠, 땡겨서 각을 만듭니다, 에르메스가. 잘 보세요. 아까는 안 그랬는데 시작 전에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에르메스가 그쵸, 지금 땡겨놓기 때문에 스트랩 텐션을 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시작할 때 이만큼 딱 땡겨서 스트랩을 걸어놨기 때문에 넘어가는 힘을 스트랩에 의지해서 더 버틸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사이드 방향에서는 에르메스가 한 수 위입니다. 자, 이번에도 스텝에 걸렸습니다. 야, 저거 조금만 가면 되는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안 갑니다. 네, 안 빠집니다. 확실히 컬 방향 힘이 좋고 각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뜯어내 버리고, 이야, 팔긴 친구한테는 저 프레스가, 데드가 쥐약입니다. 둘 다 힘이 빠졌고요. 어우, 가스파리니가 지금, 네, 한번 방심해가지고 파울 아니었으면은 내줬을 수도 있어요. 진짜 탑널과 프레스의 콤비네이션은 탑널러라면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스트랩은 정말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트랩이 무기라고. 자, 지금 뭐야 이거. 지금 비탈리가요, 예, 지금 사이드로 프레스 방향으로 넣었어요. 슬립 내려는 걸 알고, 슬립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립을 꽉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지금 눌러버렸어요. 네, 기습 공격을 하는지, 기습 번트를 딱 댄 거야. 됐는데 핀 처리가 안 되고 파울 처리가 됐습니다. 에르메스 팔꿈치 무브랑 높이 보세요. 여기서, 자, 보셨어요? 쫙 엘보를 밀어 넣으면서 탑이 쭉 높아지죠. 네, 저게 전형적으로 팔 긴 사람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탑놀러. 야, 마지막이라 버티는데 저거는, 저렇게 팔이 긴 비탈리는요, 막을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각이 안 나옵니다. 팔이 너무 길어도 이런 순간에서는, 네, 이제 불리한 거죠. 자, 결국에는 에르메스 선수가 경기 가져갑니다. 에르메스랑 레반도 한번 볼까, 우리? 이어서 나오네.